근데 뭐라고 한 거야? 다 다르던데? 와, 아, 이거 사강이에요. 사강이네요. 굉장히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팬분들이 선택한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난 내 노래는 아마 켄젤라 뺐을 거야. 나도 켄젤라 뺐어. 왜냐면 지수 언니도 있고. 맞아, 맞아. 교복도 이제 오랜만에 입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땐 교복 아닌가? 난 내 노래는. 아, 굉장히 지역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해볼까요? 우리는 선물을 향해 달려가는 건가요? 켄젤라 손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자, 좀만 고민해. 우리가 이기면 선물, 뭐. 맞아, 맞아야 돼. 똑같아요. 친구들과 마음이. 우리 그럼 맞자. 팬분들. 아, 네드로 온도차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흔들어 봅시다. 하나, 둘, 저는 뭐 너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댓글을 기다렸다가 팬들이 뭐 했는지 물어보자. 아니, 캔디델리 러브가 다섯 명이에요. 어차피 캔디델리. 캔디델리 갑시다.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 명은 언니랑 지은이랑 나는 중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캔젤러 캔젤러 팬이었어. 여러분, 캔젤러 다섯 명이에요. 캔젤러 세요. 과반수로 캔젤러. 그러다 내 노래 온도체 1위 하면 거의 없다고요. 클릭 다음. 되게 잘 만들었다. 아, 이거 인기스타 성기다. 아, 잠깐 송나네. 우리 다 같이 러블리즈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너무 당연하게. 아니 좀 우리 상나준 꼴 쩌다가 했으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서유 꼴이 접니다. 아, 나 빨리 해, 빨리 어워즈로 갈까요? 어워즈로 다음. 아, 이거 너무 멋지네요. 어워즈네, 어워즈. 아, 이분 왜 이래요? 난 추억 버려. 난 캔젤러. 아니, 캔젤러 미워하는 거 아니죠? 난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기억이 안 좋아서. 아, 그래? 손에 그럼 될까요? 투표를 해볼까요? 네, 그래요. 아, 잠깐만, 생각할 시간 조금 더. 너무 달라, 의미가. 아, 이거 너무 둘 다 바삐. 아, 근데 팬분들은 저거 했을 것 같아. 백투더 데뷔했을 것 같아. 저도요, 저도. 팬분들은. 네, 내드로 온도차 좀 아깝긴 하다. 거봐. 근데 캔디젤리가 너무 세. 그래? 맞아, 맞아. 너무 세. 왜냐면 완전체 되는 날이었잖아. 그럼 저거 하자. 아, 과연,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뭘까? 팬분들 저 캔디젤리가 했을 것 같아. 일단 캔젤러 그 제목부터 키로.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면은 마음의 결정 다 들어줬어요?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은 달라. 내 마음은 어머즈인데 팬분들은 캔디젤리 했을 것 같아. 그 딱 결정이 된 건가요? 난 캔디젤리 러브. 캔디젤리 러브이신 분? 자야. 그래, 캔디젤리 러브하자. 이랬는데 내드로 온도차 1위면 여러분들? 아, 소원 언니 인정. 그럼 언니 인정하는 거 좋아서 인정. 그럼 고마워. 막수. 막수. 그러면 돼. 그럼 언니한테 막수. 자, 언니들 눌러요. 네. 근데 이거 1위. 이거 1위일 것 같아. 이게 우승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는 러블리즈 대 러블리즈. 러블리즈가 뽑은 언니 맞아? 맞아. 최고의 순간은 이제 캔디젤리 러브 백투더퓨. 백투더 퓨처. 대박이야. 진짜로요? 백투더 퓨처. 뭐야? 백투더 데뷔야. 백투더 데뷔. 백투더 데뷔인데요. 아니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러블리너스도 1위를 바로 네 주간화에서 방송한 백투더 데뷔